집안의 자식이라고 아들을 두고는요. 밖에 내보내도 걱정이고, 출가를 시켜도 걱정이고, 다 걱정이에요. 근데 하는 일 쪽으로 보면 지금 막혀있다 그러거든요. 우리 아드님이. 금전으로도 그렇지만은. 아들 결혼했어요? 안 했어요. 예, 네, 그것도 그래서 걱정이잖아요. 예. 금전적으로 보면은 걱정이라는 거는요, 먹고 사는 거는 해요. 지금 자기 혼자 일하고 뭐 꾸준히 하기는 하잖아요. 근데 돈이 자꾸 새 나간다 하거든요. 근데 뭘 하는지 모르겠네, 아들이. 엄마 아들에 대해서 자세히 잘 알아요? 알죠. 예, 네, 근데 아들이 뭘 하는지 돈은 자꾸 새 나간다 소리가 나와요. 그리고 여자가 없는 사주는 아니에요. 근데 지금 보면은 외로움이 많이 들어있어요. 근데 엄마는 아들 장가 갔으면 해서 그게 걱정이에요? 예. 장가를 빨리 간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늦게 간다고 좋은 것도 아니지만, 우리 아드님 사주에서 보면은 43세는 돼야 되겠어요. 아, 그래요? 예, 못 가지는 않아요. 아, 못 갈까봐 가기는 가요? 걱정이잖아요. 예. 못 가지는 않아요. 근데 아드님이 좀불 같은 성향이 있어요. 욱하는 성향이 예, 있고, 좀 그런 게 있어요. 착한 것도 있고, 성격이 좋아 보이지만은요, 좀 별나. 그러니까 여자를 보는 눈도 그렇고요. 자기 말을 잘 따라주는 여자를 좋아하게 돼 있거든요. 복종해야 돼. 순종적인 여자. 근데 요즘 그런 여자들 잘 없잖아요. 자기 주장도 강하고. 근데 우리 아드님은 크게 답답해 보이지 않는데요. 예, 혼자 사는 게 너무 네. 편하셨대요. 근데 여자가 있었어요. 한 그쵸. 10년 정도 사귄 여자가 있었는데 갑자기 헤어졌대요. 네. 그래서 결혼까지 다 한다고 그러는데. 아드님은 크게 답답해 보이지 않는다 했잖아요. 자기 혼자만의 생활도 즐기고 자유로운 걸 좋아하는 사람. 그리고 순종적인 여자를 좋아한다 했잖아요. 내 아들이, 엄마 아들이 뭘 하든지 간섭 안 하고 그저 그냥 따라주는 여자가 들어와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면 아들은 안 살아요. 우리 아드님은 사실은 혼자 사는 게 편해요. 근데 43세가 되면은 좋은 인연을 만나고 결혼을 하겠다 소리도 나와요. 근데 아직까지는 결혼 마음이 없고요. 자기 시간을 더 즐기고 싶고 그리고 금전적으로 보면은요. 나간다 그러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쓰고 살아야 돼. 그래서 못 버는 건 아니라 했잖아요. 일도 하고 있잖아요. 착실하게 하고 있거든요. 자기 벌이는 알아서 해요. 엄마한테 손 벌리진 않는데요. 근데 이 아들이 자기 마음대로 뭔가 하고 싶은 거는 아들을 키우고 와이프 어떻게 하고 내가 가장이 돼서 책임지고 내 인생을 거기에 허비하고 싶지가 않아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그냥 던져놔야 되겠어요. 장가가를 한다고 갈 일도 아니고. 그리고 우리 아들이 역마가 있어요, 역마살. 그러면 돌아다녀야 돼요,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해야 돼요. 무슨 일 해요? 병원에 있어요, 병원에. 병원에? 그 안에서만 일해요? 예. 예. 네, 근데 우리 아드님은 한 가지 일을 하기보다는 하나를 뭔가 더할수 있어요. 금전 투자를 할 수도 있거든요. 돈은 떨어지지는 않는 사주예요. 먹고 사는데도 문제는 없는 사주거든요. 엄마가 봐도 돈 때문에 되게 힘들어 보이진 않죠? 근데 나는 돈이 자꾸 나간다고 보이거든요. 버는 거에 비해서 나가는 게 예. 많다고 많이 보여요. 모이지를 못해서. 네? 많이 모이지를 못해서. 네, 그래서 본인이 쓰는 것도 있고 즐기는 예. 것도 있고 어디에 투자를 한다든가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큰 돈을 투자하거나 무리하지는 않아요. 투자 같은 건안 하는데. 근데 아들이 조금씩 뭔가 하는 거는 있어요. 근데 우리 아드님이 무모하고 망할 것 같고 너무 허튼 짓을 하고 이런 아들도 아니에요. 그래서 엄마가 볼 때는 멀쩡한데 저 정도면 괜찮은데 왜 장가를 안 가냐 그렇잖아요. 아드님이 좋아하는 인생을 살게 놔두세요. 그리고 때가 되면은 본인이 스스로 원하는 인생을 살 거예요. 그래서 좋은 인연 만나면은 결혼하고 자식도 낳고 싶어 할 수도 있는데 우리 아드님 사주가 보면은 자식 자리가 약해요. 그래서 자기 혼자 즐기고 이렇게 사는 게 좋아요. 아니면 좋은 여자 만나서 둘이만 산다거나. 그래도 엄마가 아무리 애를 낳아 어쩌라 한다고 해서 말 들을 아들은 아니에요. 근데 불효자도 아니고 엄마한테 나쁘게 하는 것도 아니고 크게 흠잡을 데는 없어요. 단지 결혼 안 하는 거. 그게 걱정인데 엄마가 걱정하실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아들이 좋아하는 인생을 살게 놔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 여자 다시 만날 것 같은 그런 건 없어요? 이제 10년 만난 아가씨. 예. 아니요, 다시 안 만나겠어요. 안 만나겠어요? 네. 다시 만나지는 않아 보여요. 그리고 한번 지나간 인연은 보내주는 것도 맞고요. 또 새로운 인연을 만나는 게 맞아요. 우리 아드님은 여자를 곧또 만날 거예요. 내년 운으로 봐도 여자가 들어오거든요. 이제 올해 거의 다 끝났으니까. 여자는 들어오는데 연애는 할 거예요. 연애를 하지 않을 아들은 아니에요. 누구라도 만나니까 다행이에요. 일하고 방에만 있고 나가지도 않고. 여자도 안 만나면 문제인데 만나기는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엄마는 걱정, 엄마 마음엔 걱정이지만 크게 걱정하실 일은 아니라고 보여요. 근데 금전적으로 보면은
자꾸 나가는 게 있다 했잖아요. 내년 되면 조금 더 큰 금전이 나갈 수 있는데 문서를 잡을 수도 있어요. 차라리 문서를 잡는 것도 괜찮아요. 집을 산다던가 차를 바꾼다던가 이런 쪽으로 돈이 나갈 수도 있어요. 집을 하나 사고 싶어 하는데 지금 뭐 대출 받으면 이자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자가 많아도 투자 목적으로 잡아 놓는다든지 그걸 할 거예요. 아들이 근데 똑똑한데요? 네, 네 똑똑하잖아요. 알아서 잘 해요. 그러니까 결혼만 엄마 마음에 들게 빨리 안 해서 그렇지 다른 건 알아서 잘 해요. 그리고 평생 사주로 보면 돈이 끊어지는 사주도 아니고 나간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 벌이에 비해서 많이 모으진 않았지만 내년부터에서는 금전도 더 괜찮아지는데 나가는 것도 완전한 손실, 망한다 이게 아니라 문서로 있는 투자를 할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집을 살려고 하든 그러면 놔두세요. 알아서 잘 알아보고 살 거예요. 놔두셔도 되겠어요. 그리고 아들이 뭐 크게 아팠다거나 크게 아프거나 이런 것도 없고 결혼만 늦다 뿐이지 무난해요. 평탄해요. 괜찮아요. 그리고 43세 되면 혼자 운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겠어요. 근데 누나 병원에 있거든요. 네. 근데 자꾸 저 지금 마음이 안 맞으면 사람 다른 데로 간다고 자꾸 나를 막 왜냐면 아들이 욱하는 성향이 있다 했잖아요. 그래서 못 참아요. 근데 그나마 누나 병원이니까 있는 거예요. 있기는 하는데 자기 마음대로 그나마 내 가족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도 있거든요. 남 밑에서는 하기 힘든 사주예요. 그래서 차라리 그래도 엄마가 고를 때는 마음을 좀 잡아두고요. 그래도 다른 데보다 낫다 좀 있어라 해주고 그만두게 보이진 않아요. 누나 거기 병원에서 그만두고 다른 데로 가려고 하거나 뭐 그렇지는 않아 보여요. 근데 말을 자꾸 막 그렇게 하니까 내가 불안해가지고. 예, 근데 병원에 있어도 엄청 바빠 보이진 않는데요. 글쎄 그거는 모르겠어요. 엄청 힘들고 엄청 바빠 보이진 않아요. 좀 편안하게 일하게 보여요. 그래도 그래서 워낙에 한량의 사주예요. 즐기고 사는 사주예요. 그러니 그냥 놔두는 게 제일 좋겠다. 알아서 하겠다. 그렇게 보여요. 네. 전화 안 봐주시나요? 엄마요? 네. 엄마는 아드니까 보셨으니까. 네. 엄마는 근데 특별히 뭐 크게 나쁜 건 없어요. 자식 때문에 그 근심인 거는 부모들 마음에 당연한 거고. 엄마는 하루도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요. 이래도 안 편하고 저래도 안 편해. 아들이 직장을 구했든 어쨌든 일을 하고 있든 그래도 안 편해. 노심초사. 엄마가 걱정이 좀 많아요. 이제 엄마가 마음이 좋으시다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오지랖이 넓어서 그래요. 근심을 자꾸 쌓아두고 있거든요. 엄마가 좀 내려놓으세요. 너무 걱정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엄마 건강 생각하시고 이제 엄마 연세도 있으신데 건강 생각하시고 엄마는 뭐 크게 나쁘거나 크게 다치거나 이런 건 안 보여요.